안녕하세요. 플라우드 교회 장년 교육부의 강상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예레미야서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제적 연대에 대해서, 다음으로 예레미야서의 목적과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뒤를 이어서 예레미야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본 후 개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거의 100여 년 전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세 차례 포위 공격 기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들 사이엔 몇십 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심판보다는 평화와 번영을 선포했던 그들의 말이 더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가득했던 므낫세의 통치 기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이 책의 저자 예레미야는 젊은 시절 선지자의 도시로 알려진 아나돗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그는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내용으로 인하여 그의 동포들에게 멸시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역 초기부터 예언을 바룩에게 받아쓰게 하였으며 그가 쓰지 않은 부분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부터 25장 30절과 거의 동일한 추가 내용인 52장 뿐입니다. 그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며 16장 2절에 의하면 유다에 대한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살아남았으며 후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작 연대와 관련하여서는 예레미야서가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36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쓴 부분은 정확히 여호야김 4년 주전 605년에 그가 지난 20여 년간 백성들에게 전한 예언을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1장에서 20장까지 해당됩니다. 그 이후의 장들은 시간적 순서에 따르기보다는 주제에 따른 예언과 그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의 예언을 받아 적은 바룩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대하여 그리고 그 시대에 있어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 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으며 당시의 세계의 정치적 상황은 급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훔서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주전 612년 바벨론에 의해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후 아수르는 애굽의 도움을 받아 바벨론과 대항했지만 유다의 요시아 왕이 애굽과 싸우다 전사한 주전 609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은 후 바벨론이 이전에 아수르에 예속되어 있던 영토를 통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애굽이 유다의 정치를 간섭하였습니다. 애굽에 의해 요아스에서 요아김으로 왕이 바뀌게 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전 605년에 에스겔과 다니엘 등의 재능 있는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29장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에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의해 즉위 3개월 만에 폐위가 되었으며 또다시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새로 왕이 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하는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과 동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아첨을 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 그다랴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으나 살해당하였으며 이에 관련하여 애굽으로 피신하여야 할 때일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남아 있어야 한다는 예레미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무시되었고 그도 같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애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죄, 애굽의 죄, 그리고 바벨론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죄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1장 5절에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소와 시기, 그리고 사람에 따라 주저한 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다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우상 숭배의 허탄함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며 헛된 희망만을 추구하던 그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닌 구원임을 밝히면서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새로운 언약이 도래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각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고 따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장 1절에서부터 45장 5절까지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46장 1절에서 51장 64절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끝으로 52장 1절에서 34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각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예레미야의 소명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다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1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표적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예레미야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부터 45장 5절까지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25장 38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있으며 26장 1절부터 29장 32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갈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장 1절에서부터 33장 26절까지는 장차 있을 예루살렘의 회복이 나오고 있으며 34장 1절부터 45장 5절까지는 현재 임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6장 47장에 걸쳐서 애굽과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으며 48장과 49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모압과 암몬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49장 7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장 1절에서부터 51장 64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 52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5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그리고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파괴가, 그리고 52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 여호야긴의 석방에 대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